예, 안녕하세요. 신기술 동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신기술 동향에 관한 그런 용어들은 데이터베이스나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면서, 그죠? 좀 힘들다 싶을 때, 그때 가급적이면 앞부분, 그죠?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 위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러한 용어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예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합격 예상 문제 1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은 방송 컨텐츠 안에, 자, 방송이라는 말이 나왔네, 그죠? 그 다음, 촉감 제어 신호를 어떻게 해요? 함께 전송해서 콘텐츠 이용자가, 그죠? 이를 해석하여 촉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그죠? 아, 콘텐츠 이용자의 장치가, 그럼 어떤 장치가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용자가 방송 콘텐츠를 더 실감나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다. 그때, 진동 촉감 신호도 포함하여 보냄으로써 컨텐츠 재생 장치가 떨리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문장 속에, 그죠? 문장 속에 답을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하단에 답이 있긴 있는데, 자, 없다라고 가정하고, 자,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답항 보기가 40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40개 중에서 방송과 관련된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이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니까 17번 하고, 그 다음에 자 10번에 있는 거 10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0개 문항 중에서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금방 읽었던 그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Active X 이런 것은 전혀 답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또뭐 DDoS 공격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죠. GPS 이건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유심, 그죠. RSS, DNS 이런 건 전혀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줄여나가면은 정답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답은요, 이 촉감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촉감요. 자, 이 단어 때문에 답은 햅틱스 브로드캐스팅이 됩니다. 그죠? 햅틱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촉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정답은 그게 되고요. 그 다음 2번 풀어볼게요. 2번은 다양한 종류의 웹 브라우저나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즉, 웹 브라우저하고 운영체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읽을 수 있도록 웹 문서를 어떻게 해요? 표준화한다. 표준화하는 그런 기법인데, 보통 어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느냐 또는 어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웹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웹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즉,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더라. 왜?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러에서는 잘 동작을 했는데 넷스케이프에서 보니까 안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웹 표준화 기술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자, 정답은 크로스 브라우징입니다. 크로스 브라우징.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뭡니까? 이 용어를 이제 아시면 좋죠. 아시면은. 근데 신기술 이 관련한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때 최근에 나온 것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서, 그죠? 정답을 뭐예요?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 웹 브라우저 또는 뭡니까? 웹 표준화 기술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크로스 브라우징입니다.
자, 크로스 브라우징. 그래서 어떤 웹 브라우저나 운영 체제에서도 웹 문서가 그죠? 항상 일정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을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무엇은 RFID 코드가 나타내는 사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자, 기존의 인터넷 표준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DNS, 자, 이거 아시죠? 도메인 네임 서비스, 도메인 네임 시스템. 자, DNS를 바탕으로 질의, 쿼리와 응답, 리스폰스 형식이 구현되어 제공된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야기죠. 정답은, 예, ONS 해서 오브젝트 네임 서비스입니다. 자, 이건 역시 여기에, 그죠? 요 정답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3번 정답은 오브젝트 네임 서비스. 그럼 자, 4번.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죠?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행동하는 소프트웨어 로봇들이 다수 모여서 서로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이루는 말인데, 2009년, 그죠? 7월 7일 대란을 일으켰던 디도스 공격은, 그죠? 분산 서비스 공격이죠? 디도스 공격은 CNC의 지시를 받아 무엇들이 특정 사이트를 공격함으로써 벌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요 정답은 본넷이죠. 본넷. 그죠? 본넷. 자, 본넷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것이 이제 로봇이죠. 로봇. 로봇이 우리가 아는 로봇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죠?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형성한 그런 네트워크. 그것은 이제 botnet 이렇게 보죠. botnet. 그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특정한 시간에 일시적으로 공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한 것이죠. 자, 4번은 이제 본넷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무엇은 기업 내부 사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원래는 뭐예요? 기업 내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업 외부 일반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신하도록, 기업 외부의 일반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신하도록 시키는 사업 방식이다. 자, 그 다음, 웹 2.0 시대에 맞추어. 자, 웹 2.0. 그죠? 기본 정신이 뭡니까? 개방. 그 다음, 참여. 그 다음, 뭔가요? 공유. 이렇죠. 그죠? 자, 웹 2.0 시대에 맞추어 제시된 새로운 기업 업무 해결 방식으로. 그죠? 기업의 어떤 업무의 해결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 무엇 사업 영역으로 컨텐츠 제작, 고객 수요 조사, 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그런 것들을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들어갈 것은 뭐냐, 이야기죠. 그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그래요. 크라우드 소싱.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아웃소싱 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크라우드라는 말은 이제 군중이죠. 군중.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아웃소싱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크라우드 소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답항에서 이제 해당하는 답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이제 그죠? 여하튼, 이 40개 중에서, 이 지금 이제 정답 5개인데, 그죠? 이 중에서 여하튼 추가할 수 있는 대로 추가를 해서, 그죠? 전혀 상관없는 걸 빼고, 그러니까 빼려고 하면은 용어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분명히 40개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빼버리고, 그래서, 요 범위를 좀 줄여서 거기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 2번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1번. 무엇은 시청자의 오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차세대 방송이다. 네. 자, 무엇에서는 방송 컨텐츠의 상황을 시청자가 현실과 동일시 할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자, 현재 일부 구현하여 사용 중인 3차원 입체 텔레비전이나 고선명 텔레비전 이후에 등장하게 될 미래형 방송 기술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얼리스틱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부르죠. 실감 방송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 2번. 무엇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는 아니겠죠.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보가 대중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는 현상이다. 현상. 어떤 현상이다. 그죠? 빠른 정보 확산으로 근거 없는 공포가 사회 전반에 조성되어서 정치, 경제 분야의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 정답은요. 인포데믹스. 인포데믹스. 자, 요 인포데믹스는요. 약어죠, 약어. 약어의 합성어의 합성. 뭐의 합성어냐?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에피데믹스. 약어예요. 그래서 정보, 유행병의 합성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2번에 해당하는 정답은요. 인포데믹스가 되고요. 그렇죠. 어떤 그죠? 이제 나쁜 그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을 인포데믹스라고 한다. 자, 그다음 3번. 자, 무엇은 낸더 타입의 플래시 메모리와 이를 조정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차세대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가리킨다. 기존의 하드디스크와 달리 자, 전동 모터 같은 소음이 없고 소음이 생기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열량도 적다. 그런데 차세대 데이터 저장 장치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SSD예요. SSD. 그럼 이 SSD가 무엇의 약자이겠죠? 그죠? 그죠? 무엇의 약자이냐? 예. Solid State Drive. 그래서 고체 상태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SSD가 차세대 데이터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무엇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보호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익명인증 기술도 여기에 속한다. 자, 그럼 그건 무엇일까? 이야기죠. 정답은요. PET예요. PET. 자, 그럼 역시 PET도 이제 약자죠, 약자. 자, 이 P자가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그렇죠. Privacy. Privacy. E가 enhancing. Enhancing. 그다음에 technology. 해서 PET고요. 예. Privacy 강화 기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은 이제 4번. 예. 4번의 정답은 PE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무엇은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태그, 키워드죠. 예. 태그들을 사용하여 상호 협력하여 정보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방식이다. 예. 상호 협력해서 정보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대조되는 방식으로는 포털 사이트나 검색 엔진 등에서 미리 정하여 제시하는 디렉토리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엇의 사례로는 delicious.com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야기죠. 정답은 폭소니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약자냐? 폭 대중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텍서노미해서 분류학의 합성어죠, 그죠?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폭소니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해서 이제 요 답항에서 이제 답을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상문제 3번 풀어볼게요. 자, 무엇은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상황을 자동 인식하여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도중에도 상황을 계속적으로 인식해서 유지 보수도 스스로 해나가는 차세대 네트워크이다. 즉 네트워크에 어떤 인공지능을 추가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표준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정답은 SON이 됩니다. 이거 역시 이제 약어겠죠? 자, 봅시다. self, 그죠? organizing, 그 다음에 network. 그래서 이제 자동 구성 네트워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됐죠? 2번. 무엇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맥 연결 서비스를 말한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해서요. SNS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NS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외우는 게 아니고 SNS는 뭡니까? 아, 약어, 그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죠? 됐어요. 다음 3번. 기존의 하드디스크에 SSD, 아, 앞에서 풀었네요. 그죠? SSD를 접목하여 대규모 캐시로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접근 속도를 증가시키고 전력 소모량을 감소시킨 데이터 저장 장치이다. 자. 데이터 저장 장치가 현재의 하드디스크에서 미래의 SSD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과도기 현상으로 SSD의 훌륭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서 나타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는 SSD를 쓸 텐데, 그죠? 이게 비싸서 지금 과도기로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하이브리드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그럼 4번. 무엇은 디버깅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역추적하거나 이를 토대로 변조하는 것을 막는다. 즉, 디버깅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이야기겠죠? 즉, 역공학에 의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디버깅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 자, 그래서 엔티 디버깅. 응? 그죠? 디버깅을 하지 못하도록. 왜 하지 못하도록?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그게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요. 무엇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정보를, 그죠? 발굴하여 빠르게 대중화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 또는 신제품 비교평가 등은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활동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예, 인프로스트. 인프로스트는 인포메이션과, 그죠? 러스트. 러스트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프로스트라고 한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자, 1번은 디지털 TV를 중심으로 가전제품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아, 디지털 TV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페이스래요. 기술적으로는 일반 데이터를 보내는 고속 양방향 채널과 비디오와 오디오를 보내는 채널이 통합되어 있다. 자, 그래서 1번 답은요, 네, DIVA가 되겠습니다. 약어겠죠? 네, 디지털 인터페이스. for video and audio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2번. 무엇은 웹 브라우저의 도움 없이도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화면에 표시하는 작은 윈도우를 말한다. 별도의 웹 브라우저의 도움이 없이도 인터넷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하는 작은 윈도우를 이야기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추가할 수 있는 외부 코드 혹은 인터페이스 영역으로서 시계 달력 실시간 카메라, 지도, 메모장 등이 무엇 사례로 사용되고 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도 일종의 무엇이다. 자, 해서 정답은요. 예, 위젯. 블로그에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예, 위젯. 그럼 3번 풀어볼게요. 무엇은 RFID와 USN 기반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항만 물류 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 유포트입니다.
유포트. 유포트. 네. 다음 4번. 휴대폰의 SMS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해킹 기법이다. 아. 해커로부터 휴대폰 문자를 받은 사용자가 휴대폰 인터넷을 사용하여 실시된 웹사이트로 방문했을 때 악성 코드가 휴대폰으로 다운로드되어 감염되는 시나리오를 갖는다.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 예. 스미싱. SMS 피싱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제 스미싱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5번요. 무엇은 참여와 공유를 핵심으로 내세우는 웹 2.0. 맞죠? 웹 2.0의 기본 철학을 어디에다가? 기업에다가. 기업의 IT 인프라 구현에 접목시킨 개념이다. 자, 이 정답은요. 네, 엔터프라이즈 2.0. 웹 2.0, 기업 엔터프라이즈 해서 엔터프라이즈 2.0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을 여러분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예상문제 5번입니다. 자, 1번. 무엇은 전파가 전달될 때 장애물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경로가 발생하여 하나의 목적지에서 시공간적으로 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는 이퀄라이즈 기술이나, 그 다음에 OFDM이나,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 등이 있다. 그래서 1번은 뭐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멀티패스 페이딩. 멀티패스. 자, 두 개, 원래 전파 전달 때 장애물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경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멀티패스, 페이딩,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멀티패스, 페이딩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2번, 무엇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 기술이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져서 인간의 소화 능력을 초월하게 되는 미래의 현상이다. 미래의 현상. 자, 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이 구분됨 없이 하나로 융합되어 인간 사회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현실 세계하고 사이버 세계하고 혼돈이 생기고 어떤 것이 현실인지 어떤 것이 사이버 세계인지 그죠? 그런 이야기죠. 자, 그것을 예, 인터넷 싱귤래리티라고 보죠. 그래서 싱귤래리티라는 뜻이 이제 특이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됐습니다. 자, 무엇은 기존 DRAM의 장점과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모두 갖춘 퓨전 메모리이다. 기존 DRAM의 장점과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모두 갖춘 퓨전 메모리이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유니파이드 램이라 부른다 이 말이죠. 유니파이드 램. U램. 유니파이드 램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무엇은 최첨단 IT 기반 구조와 유비쿼터스 개념을 융합하여 형성한 도시공간이다. 도시공간이다. 그죠? 그래서 U시티, 유비쿼터스 시티가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5번요. 5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그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전자우편이나 웹페이지나 휴대폰이나 채팅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등. 자, 그런 것이 이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인데 를 대상으로 한 재판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제시하는 것 혹은 사실을 제시하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자, 그렇게 있고요. 광범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이 포함되는데 무엇은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사관이 주로 법정에 제출한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제시하는 것.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예. e-discovery 이렇게 부르죠. e-discovery.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게된 것이 뭡니까? 그죠? 인터넷, 네트워크, 그런 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흔적이 많이 남게 되죠? 자, 그런 것을 이제 e-discovery라고 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역시 뭡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해당하는 그런 이제 정답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거,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이 디스커버리 시험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DMB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빼시는 거예요. 이부 상관이 없잖아요. 정답하고, 그죠? 자, UCT 시험이 나온 거고요. 그죠? 스트리밍,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싱크 플러딩, 이것도 아니고, 그죠?
자, 멀티패스, 페이딩, 시뮬 나왔나요? 터널링, 그죠? 유비쿼터스, 그 다음 웹, 웹 오피스입니까? 스파이웨어, 이런 거 전혀 안 써. 한건 없죠. 그죠? 뭐, 섀도우램, RSS,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문제 넣은 건가요? 예. 그 다음에, 포스트넷, 그죠? 피싱, 이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MPEG,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윈맥스, 이런 것도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메시업은 좀 안 나왔었죠. 메시업. 그 다음에 뭐, 쿠키,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예, 블루레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이해주시면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세션에 걸쳐서, 그죠?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